요년 요거 때문에 그러지? 아니었어 아버지! 아 뭐고 여기가 어디라고? 집에 가입시다. 마누인인가 봐. 아니 유부남이었어? 사기꾼! 사기꾼! 아이가 그게 좀 복잡하다. 네! 상품 주려고 여기 왔나? 응? 어? 생각하지 말고 집에 가서 이야기하십시다. 오나방! 아유 정신 좀 차려! 나는 이긴 슬프니 이름은 안 되겠어! 만수는 하던 일도 안 되고 술과 마약으로 더욱더 피폐해져 어머니를 부탁하고 말았다.
잘 모르지만은 누가 이런 거라도 해보라 해서 합니다. 해야지요. 뭐든지 해서 내 자식을 살려야지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소. 우리 아치료 좀 내주소. 원고 김성은 군 복무 중 지속적인 질책성 업무 지도와 무장 훈련 및 상습적 구타로 정신적, 신체적 압박감이 있었고 이는 직무와 관련하여 공무상 발생한 질병으로 인정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원고는 국가를 상대로 치료비와 유료를 청구할 수 있고 국가유공자로서의 기준에 충족되는지를 가려 그 자격을 청구할 수 있다. 판사님, 우리야 국가유공자 맞지요? 빨개야이지요? 하하하하하 성훈아. 황송의 교회 황이해 월생만 구로 Oh,
밥은 먹었나? 너 술 먹었나? 어머, 다리 떴네. 술 먹었냐고? 안 먹었어. 마셨어? 그리 부었어? 그게 그게지. 어른이 되니까 좋은 게 딱 하나 있어. 술. 들어가라. 난 저 다리 불만이야. 저 다리 왜 맨날 저기 있어? 어? 이거 지나가 인자 미쳤나? 아, 왜 맨날 저기 있냐고? 아니, 내가 그걸 웃지 않아. 들어가라. 엄마. 아니, 일절만 하자면서. 나는 무슨 말만 할 말, 일절만. 일절만 하면서. 지는 맨날 이들 삼절 지랄이고, 지랄이. 엄마, 나 여기 아파. 엄마, 여기가 아, 너무 아파. 그렇게 먹었어, 아프지? 엄마 때문에, 엄마 때문에 너무 아파. 아버지 좀 더 됐다, 그만하자. 엄마는 왜 이렇게 살아? 엄마는 우리만 보고 살지. 너희들만 있으면 된다고 하지. 너희한테 기댈 생각 없은 게 부담 갖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그럼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데? 들어가라. 나 다음 달 떠나. 떠나든지 말든지. 미국 가. 미국? 응. 돌아오지 않을 거야. 엄마 늘 그랬지. 니는 엄마처럼 살지 마라. 오히려. 니는 엄마처럼 안 살지 마. 맞아. 난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그래서 미국을 간다고? 이거 어떻게 가는지 알면 어쩔 건데? 무조건 갈 거야.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야. 지금 여기 나 엄마도 싫어. 네가 가면 나는 누구 데리고 말았고 누구 데리고 싸웠고 제발 어떤 맘만 하면 나한테 신소리라도 한 번 하고 싫어. 말하지 마. 가라. 가. 미국으로 가서 잘 살아. 또 잘 살고 너 행복하면
나는 그걸로 좋다. 나는 게 안 사. 사들아. 엄마는 엄마. 대원박이 입에 안 맞을 낀데 무삭 숨고 싶으면 있으면 말해보이소. 오래 못 산다 하더라. 마지막은 네가 간호 좀 해라. 나는 바빠요. 내 어릴 적 기억은 오직 하나다. 엄마, 내 엄마. 뚝뚝 떨어지는 가난의 냄새. 엄마의 냄새. 아버지는 언제나 충혈된 눈으로 나를 봤다. 아버지는 이유 없이 엄마를 때렸다. 용서할 수 없었다. 건너방에서 들려오던 매질 소리. 엄마의 비명. 꺽꺽거리는 울음. 아버지 용서하세요를 입에 달고 살던 형의 바람. 좋았던 것만 기억해라. 좋았던 기억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도 내는 괜찮다. 엄마는 오랫동안 두통에 시달렸지. 지금 생각해보니 내수정입니다. 그렇게 말도 못하고 꼬박 10년을 알았습니다. 옥창장 먹다 남은 진통제만 수십 박스.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무섭고 힘들었을까. 나는 엄마를 위해 의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 너는 공부 열심히 해서 의사 선생님이 되는 기라. 그래갖고 누구 형도 살리고. 내가 고등학생이 되기까지 엄마는 평일엔 노동을 했고 주말에 서울에 가서 시위를 했습니다. 초죽음이 되어 돌아온 주말 저녁은 어김없이 아버지의 폭력이 이어졌고 나는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시라고 기도했습니다.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집을 떠나던 그날 밤에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다시는 돌아오지도 않을 거다. 고향, 아버지, 난 그런 거 없다. 그렇게 10년이 지났습니다. 성만아, 5분 뒤에 애미 또 서울 올라간다. 그런 게네 시간 되면 좀 보제. 뭐 먹고 싶은 거 있나? 반찬 없으면 말해라. 내가 알아서 해갈게. 이제 내가 아버지 나도 안 때리고 술도 안 먹는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도 집에 한번 온나? 어? 온네. 아직 안 왔다. 아버지 죽지 마세요. 이렇게 오랫동안 혼자 파도 소리만 들으면 혼자 그렇게 쭉 그렇게 가세요 아버지. 아버지. 아이고 정신 차려. 아이고 정신 차려 선생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나도 나중에 편하게 가지. 배 안타. 나는 참말로 배 안타. 미안하대. 나한테 태어나서 고생만 하고 가난해서 만난 것도 못해주고 호강도 못 시키고 웃고 산다고 누구들을 살들이 챙기지도 못했다. 아무것도 해준 것 없이 누구한테 부담만 주는 애미는, 애미는 많이 아프다. 용서해다오. 우리 저 세상에서는 부자로 만나서 따뜻한 집에서 행복하게 살자. 야들아 사랑한대.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잠바 반더미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중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가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 하여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생각했다, 배부르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헤어져 우리 소리를 내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 조차 없이 살짝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 썩여도 전혀 끄떡 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높은 엄마만 좀 잘하게요. 방구석에서 하나씩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로 아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잘 보셨어요? 네. 이렇게 야외에서 사실 공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무더운 날에도 저희 배우들 중에도 연세가 80이 넘으신 어르신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열정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잘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1부 가족 연민관 한마당을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